탈모 얘기할 때 두피 열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 두피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혈액이 전달해주는 영양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머리카락은 약해지고 가늘어지게 되죠. 두피가 사막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탈모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머리 만져보면 실제로 이 정수리가 뜨겁다, 뒷목이 뻣뻣하다, 눈이 건조하다, 홍조감이 있다 이런 증상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에 스팀을 빼는 본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초피나무, 국화, 쐐기풀, 어성초, 소루쟁이, 애기똥풀, 감초, 산초, 창포, 마가목, 하수오 많죠. 제가 이렇게 정량해서 레시피 해놨는데요. 물 1리터를 붓고 이 약초들을 넣고 제가 부어드릴게요. 부글부글부글부글 한 한두 시간 정도 은근하게 졸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글부글 끓으면 불을 조금 낮춰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본초 몇 가지 살펴볼게요. 어성초, 애기똥풀, 그리고 감초. 그다음에 감국을 또꼭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단오날 머리 감았던 창포,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쐐기풀. 그런데 이 어성초는 요즘 뭐 피부 트러블 완화 효과로 굉장히 핫한 본초입니다. 물고기 비린내가 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비린내가 심해요. 생선 비린내 같은 그런 비린내가 나는데 요 풀이 우리 몸에서 나는 비린내. 고름이 차서 약간 썩는 냄새, 염증이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청열 해독의 본초입니다. 이 어성초의 주요 성분 플라보노이드는 그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이뇨작용이라든지 신진대사를 좋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백골체예요. 야산이라든지 풀밭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데 이 꽃잎을 이렇게 톡 꺾으면 애기똥같이 노란 즙이 흘러나와서 요 백골체는 애기똥풀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우고 있어요. 피부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아토피라든지 지루성 두피, 또 피부 궤양, 이런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많이 응용되고 있는 약초예요. 여러 양리작용이 있지만 항염증, 항소양작용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감초하게 되면 대표적인 해독작용, 그러니까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성분이 있어서 스트레스에 굉장히 좋은 본초예요. 항염작용, 그리고 상처 치유작용이 있으니까 요즘 현대에 이르러서는 뭐 면역력, 그 다음에 피부 탄력을 위해서 감초주사 쓰는 병원들도 많이 있죠. 이럴 때이 영양이 부족하고 주로 두피에 찬 열을 빼주는 더없이 좋은 본초들이에요. 국화는 감국이라고 하는 약초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국화는 그 탈모로 고생했던 청나라의 서태후가 아주 사랑했던 국화산이라고 하는 현대로 치면 샴푸, 그러니까 외용제의 주인공이 바로 감국입니다. 머리와 눈을 밝게 하고 그 열을 내려주는 대표적인 본초예요. 가슴에 열이 있어서 답답한 증상, 피부 건조를 없애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단오날 창포물로 머리 감을 그런 풍속이 있을 정도로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각질이라든지 비듬, 모공이 잘 막힌다든지 이렇게 붉은 트러블이 자꾸만 두피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좋은 게또 바로 창포라고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쐐기풀, 머리에 쐐기를 박는다? 그래서 쐐기풀인가? 이런 질문도 누군가가 하셨는데 여드름에 항염증 작용합니다. 두피 가려움을 진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약초가 너무 많다, 복잡하다 그러면 요네 가지 어성초, 애기똥풀, 그다음에 감초, 감국. 요걸로만 우려서 한다 하더라도 뭐 열을 내려주고 이렇게 발모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완전히 다 끓이게 되면은 진하게 우러나오면 약재 찌꺼기를 체에 걸러가지고 진액을 완성시켜 놨어요. 제가 완성시켜 놓은 게 이제 요렇게 우려졌고요. 요게 이제 식고 나면 식히게 되면 공병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전에 두피나 모발에 이렇게 토닉처럼 뿌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발라주시고 다음날 샴푸하셔도 되고요. 또 이런 그 액을 계란 흰자라든지 꿀에 섞어가지고 두피나 모발에 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머리가 이렇게 좀 열이 내려가면서 시원해지면서 좀 청량감이 있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왜 샴푸 화학 성분이 두피에 쌓이는 게좀 걱정이 된다든지 또 피부에 쌓이는 경피도 너무 무서워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자연에서 온 자연 본초로 만든 비누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약성이 충분히 우러난 진액으로 만드는 비누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함께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진액은 반드시 좀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생약이니까 일주일 안에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밥은 뜸이 잘 들어야지 맛있게 되지만 머리는 그때그때 이렇게 김 쫙쫙 빼줘야지 머리가 살아남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머리에 스팀 받지 마시고 바로바로 김 쭉 빼주세요. 내 머리는 소중하잖아요.